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민호 올해는 장가가 나. 장민호의 성공기는 눈물. 장민호는 2020년 4월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연관 검색어가 유부남, 결혼이라며 미스터트롯이 끝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동안은 꿈을 쫓느라 결혼 생각은 뒷전이었다고. 이후 TV 조선 골프왕에서 장민호는 생각해둔 프러포즈 계획도 밝혔다. 그는 크루즈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게 로망이라며 배 안에서 계속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로맨틱하이의 면모를 드러냈다. 장민호의 성공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유비스 A Will Be With Us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지만 망했고 사장한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기까지 했으며 이후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 7회로 데뷔했지만 역시 망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며 사랑해 누나라는 곡을 냈지만 또 망했다. 이후 KBS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거머쥐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률 폭망으로 망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4년에 남자는 말합니다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히트하면서 17년의 무명 생활을 정산하고 인기가수가 되었다. 트로트 장르의 특성상 메인스트림 방송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20에서 30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미스터 트롯 출연 이전에도 이미 팬클럽이 결성될 정도로 트로트계의 BTS였다. 이후 미스터 트롯 출연 소식에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도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스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 연차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마미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광탈한 마미손과는 달리 인상 깊은 무대를 많이 만들어내며 최종 6위를 차지했다. 최근 건강 솔루션 예능 엄마는 예뻤다. 장민호가 신청자의 보스에 제압당해 자동 공손 모드로 돌입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 방송되는 8회에서는 양산에 거주하는 의뢰모의 청춘을 되찾아주기 위한 맞춤 솔루션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엄마는 예뻤다의 정일점 MC 장민호가 솔루션 신청자의 보스에 공손 모드에 돌입했다고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최초로 남성 신청자인 쌍둥이 형제가 등장한 가운데 홍콩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해 스튜디오의 긴장감을 맴돌게 만들었다. 특히 장민호는 큰아들의 범상치 않은 포스에 완벽히 제압당해 들어오시는데 나도 모르게 손 모았잖아 라며 두 손을 모으는 가하면 90도로 인사를 전해 폭소를 유발했다는 부문다. 이에 장민호를 자동 공손 모드로 만든 신청자의 보스에 관심이 고조된다. 그런가 하면 MC들 중 유일한 싱글인 장민호가 미혼인 쌍둥이 형제를 향해 현실 조언을 전했다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쌍둥이 형제가 결혼 이야기가 시작될까봐 부모님 댁에 오래 있지 않는다고 밝히자 장민호는 그 얘기도 듣다 보면 즐길 때가 온다며 해탈한 듯 웃어보여 폭소를 더했다고. 더욱이 이날 장민호는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수려한 언변으로 녹화 내내 웃음을 선사했다는 전언이어서 장민호의 활약에 이목이 쏠린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